존경하는 50만 포항 시민 여러분, 구룡포 동해 장기 호미곶 지역구 출신 김영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과 김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차 전지 수소 바이오를 비롯한 미래 신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포스텍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강덕 시장님의 2,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3년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시정연설 중 시장님께서는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의 예타를 올해 안에 통과시켜 호미반도 일대를 동해안을 대표하는 해양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하였으며 다양한 레저 컨텐츠를 더하여 해양 관광의 중심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더불어 작년 11월에는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과학기술전무연구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과 업무협약을 체결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포항만의 해양수산 선도사업의 개발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포항시는 215km의 해안선을 끼고 있으며 우수한 해양 관광 자원을 두루 갖추고 있는 도시입니다. 해양산업 기업과 해양연구기관과 함께 해양경제 선도 도시로의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포항시는 행정체계상 해양 선도 도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정력이 집중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포항시의 해안을 담당하는 과는 일자리 경제국산화 수산정책과와 도시안전해양국의 해양항만과 두 곳이 있습니다. 수산정책과는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이고 해양항만과는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해안을 끼고 있는 타 지자체를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해양수산과 하나의 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해양과 수산 두 개의 과로 분리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들도 같은 국에서 두 개의 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만이 유일하게 각각 다른 국에서 해양과 수산을 분리해서 조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와 수산정책과의 업무 분장을 살펴보면 어촌어항 관광조성사업은 수산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해양관광, 문화개발 및 지능사업은 해양항만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산정책수립과 해양항만전책수립을 각자 국에서 담당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일지 의문입니다. 미래의 해양산업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조직 구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본 의원은 포항시의 해양선도도시 목표 달성을 위한 일원화된 조직인 해양수산관광국의 신설을 요구합니다. 전라남도 여수시에서는 수산관광국 산하관광과, 수산경영과, 업생산과, 해양정책과, 섬발전지원과 5개의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30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일원화된 행정체계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수부의 공모사업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남해안 관광벨트 2026년 여수 세계 섬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도 해양수산관광국을 중심으로 해양선도도시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착공되는 국제전시컨벤션센터를 활용하여 포항의 해양 자연 경관을 머무를 수 있는 관광 자원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마이스 산업을 통해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포항시에 있는 관광 자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여수 세계 섬 박람회와 같은 세계적인 국제 박람회를 유치하여 포항시를 해양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포항시의 해양 수산 관광국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행안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을 입법 예고를 하였습니다. 지방시대 시책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자치단체 국장급 기구 설치를 자율화하는 내용의 개정령입니다. 행안부의 입법 예고에 발맞추어 포항시에도 상반기 내 조직 개편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 시 해양수산관광국의 신설을 통해 해양, 항만, 수산,
관광 등의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해양수산 관광국을 중심으로 포항시를 미래 해양 관광 산업을 세계적으로 주도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회의원의 5분 자유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